제가 과거에 전통적인 신경계 손상 재활 중점은 근육 긴장입니다. 스파스티시티예요. 강직, 경직.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 때문에 기능이 방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 긴장이 너무 높아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근육 긴장을 정상화시키면 보다 정상적인 운동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직, 근육 긴장도 이거를 증가시키는, 높이는 그런 노력, 저항 운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봤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수직 계층 이론, 반사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근간을 두고 치료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항 운동은 근육 긴장도를 더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뇌졸중 초기에는 긴장도가 뚝 떨어져요. 쇼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도 없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반사도 없어지는 그런 축 늘어진 상태가 되고 또 이후에는 강직이 쭉 생기면서 스파스티시티가 생기면서 불완전한 편마비가 됩니다. 완전 마비가 아니라 일부의 힘이 돌아오긴 하지만 부족한 힘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리플렉스, 반사작용이 굉장히 항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각도 떨어지고 운동도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개념으로 봐서는 근력 약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스티시티가 있어도 기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방해가 될 만큼 머슬 톤, 근육 긴장도가 센 것, 스파스티시티가 센 경우는 그닥 많지 않다, 드물다라고 나와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근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걸로 증명이 되고 있고 이미 운동 그 근력 약화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력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잘알 필요가 있는데 근력 그러면 근육이 수축해서 힘을 만드는 거고, 근력이 충분해야지만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원되는 운동 단위 수. 운동 단위, 그러면 신경세포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운동 신경세포가 근육 섬유를 지배해 주는 거, 요거를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육 섬유들이 많이 수축에 참여할수록, 수축에 참여하는 것을 동원이라고 합니다. 수축에 참여할수록 큰 힘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 단위라고 하는 거는 타입 1이랑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2는 주로 근력을 발휘하는데 이점이 있고, 타입 1은 주로 근육 지구력, 근지구력을 담당하는 데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2 근육이 근섬유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고, 타입 2 근섬유들이 얼마나 많이 근육 수축에 동원되는지에 따라서 근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흥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신경세포가 근육섬유를 자극해주는 빈도를 얘기합니다. 빈도. 한번 뚝 자극하고 나면 한번 자극에 대한 반응만 나올 것이요.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잦은 빈도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자극을 해주면 자극의 빈도만큼 큰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동원되는 동원에 참여하는 그 운동 단위 수, 그리고 타입, 그리고 흥분율에 따라서 근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불행히도 뇌졸중 환자분들은 요세 개가 다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흥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근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신경세포,
뇌졸중처럼 위 운동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기능을 못해서 근육이 마비되는 것도 있고 또 2차적으로 비신경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조직에 있는 교원질 또는 아교질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의 양이 증가합니다. 콜라겐이 증가되면 근육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또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또 스트레칭 할때 저항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성이라고 해요. 설탕만 지고 끈적한 거를 딱 잡았다가 뛰려고 그러면 끈적거리면서 뛸때 약간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결합조직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콜라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뻣뻣해진다. 다시 말해서 근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뻣뻣함도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게 되면 액틴 그리고 미오신이 서로 교차하면서 다리를 연결해서 수축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연결된 것도 뻣뻣함이 아주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프니스는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근력 생성 기전, 이제 척수에서 여기 앞볼 부분에 운동신경세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이게 근육으로 가서 근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근섬유까지를 운동 단위에서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는 다른 말로 알파 운동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얘기는 신경의 굵기가 굵어서 A 알파에 해당되는 굵기를 가지고 있는 신경들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육들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지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Innervation rate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경세포가 하나가 근육섬유를 한 개만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100개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1000개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개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1000개를 뭐 수천 개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가 근육섬유를 지배해주는 거를 신경 지배율이라고 하는데, 10개보다는 1000개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신경 지배율이 훨씬 더큰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운동신경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 10개가 수축할 수도 있고, 1000개가 수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만일에 하나의 운동신경세포가 1000개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얘 하나만 흥분을 시켜주면, 1000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10개를 지배하고 있으면 얘 하나가 흥분하게 되면 10개 정도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1000개가 반응할 때는 큰 힘이 발생을 할 겁니다. 대신에 신경 지배율이 낮은 경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하나가 10개를 컨트롤하는 거가 훨씬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근육의 힘은 신경 지배율이랑 아주 비례합니다. 신경 지배율 개념도 좀 같이 알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근력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까 동원, 리크루트먼트 동원되는 운동 단위를 더 많이 할수록 근육의 힘은 항상 더 커지는 거고요. 또 신경 흥분율에서 신경이 근육 섬유들을 자극해주는 그 빈도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여러 번을 자극해주면 굉장히 큰 힘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흥분율이 클수록 운동 단위에서 생성되는 힘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흥분율을 보니까, 자, 이쪽은 수축력이에요. 이쪽 가수로 수축력이고, 흥분율, 이렇게 높을수록 올라갈수록 흥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흥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축력을 발휘하는 거고, 흥분율이 높게 되면 높은 수축력을 발휘하게끔 된다라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충분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신경이 근육을 여러 번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불행히도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제 흥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아까 신경 지배율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경은 한 10개 정도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치고, 어떤 신경은 1000개 정도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했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신경 지배율이 낮고, 여기가 신경 지배율이 높은 거지요. 신경 지배율이 높은 그 신경 세포체를 보니까 세포체의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경 지배율이 낮은 운동신경을 보면 세포체의 크기가 작습니다. 세포체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이유는 근육 섬유들은 몇 개밖에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고, 큰 것들은 근육 섬유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세포체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경 세포체가 큰 거, 이큰 사이즈가 큰 것들은 1000개 정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번 흥분하게 되면 1000개가 수축해서 힘은, 근력은 높게 발휘가 되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만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사이즈가 큰 것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만, 뭐, 1000개가 수축에 동원되기 때문에 큰 힘이 발휘되지만, 피로 물질도 10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로감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 정도만, 몇 개밖에 안 되는 근육 섬유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크지 않고 대신에 정교하게 조절될 수 있고요. 피로감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가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지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근육은 사이즈가 작은 거랑 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많은 근육들은 근력을 발휘하는 데더 이점이 있는 근육이 되는 거고, 반대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육들은 근력보다는 정교한 컨트롤, 많이 움직이는 정교한 컨트롤에 이점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사이즈가 큰 것들은 한 번에 1000개 정도의 근육 섬유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1000개를 수축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까요? 그냥 1000개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씁니다. 포도당, 글루코스, 글리코겐을 얘네가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 고갈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에너지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수축력을 길게 유지할 수가 없고 금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도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로감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로에 대해서 비교적 덜 피곤하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원을 조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산소는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이랑 혈관은 같이 갑니다. 신경이 하나 들어가면 혈관도 하나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사이즈가 큰 것들은 1000개의 근육 섬유에 혈관이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의 근육 섬유에 혈관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둘다 똑같이 1,000개 정도로 만들어 보면 얘네들은 신경이 한 개가 들어간 게 1,000개고 혈관도 하나고요. 사이즈가 작은 거는 1,000개가 되기 위해서는 근육 섬유가 1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1,000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신경이 100개가 들어가야지만 1,000개의 근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도 100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를 우리는 적색 근육에서 레드 머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혈관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잘 받을 수 있어서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이즈가 큰 것들은 빨갛게 안 보이고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화이트 머슬, 백색근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작으면 축삭도 얇죠. 반대로 신경세포체가 크면 축삭도 굵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흥분돼서 출발을 하면 어떤 게더 빠를까요? 축삭이 굵은 사이즈 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속근섬유에서 사이즈가 큰 것들을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지근섬유에서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타입 1 그러면 레드 머슬을 타입 1이라고 하는 거고, 타입 2 그러면 화이트 머슬 타입 2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백색 근육이고 속근섬유이고 타입 2가 되는 거고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레드 머슬이고 지근섬유고 타입 1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표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를 가지고 대입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에 이제 그림대로 보면 사이즈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것들은 근육 섬유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적게 지배하고 있는 거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근육에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사이즈가 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근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리 근육, 쿼드리셉스, 종아리 근육 또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 다 전부 다 근력을 위해서 고안된 근육이라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사이즈가 작은 근육들은 비교적 작은 힘이지만 정교하게 컨트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미세한 근육들 또는 손 근육,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 지배율이 낮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눈 근육들입니다. 눈 근육은 실제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하나의 운동 신경 세포가 10개, 12개 정도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 되고 있어요. 반면에 쿼드리셉스라든가 글루티움 맥시머스는 뭐 2, 3천 개 정도의 근육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이즈가 엄청 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 수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경 지배율이라고 하는 거, 신경 지배율에 따라서 FF 근육은 아까 타입 2에 해당되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S는 타입 1에 해당되는 근육이고, FR은 타입 2와 타입 2의 중간입니다. 중간에서 FR의 성격이 이렇게 Fatigue Restable 이렇게 돼 있어갖고 피로에 좀 저항감이 있지만 타입 2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 훈련에 의해서 얘가 타입 2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훈련에 따라서 타입 1의 특성을 더 많이 이거 갖게 될 대상자를 통해서 겁니다. 써본 적 빨리 없어요. 보니까 그냥 제가 슬로우 진짜 트위치 여기 인스타를 타입 1 같은 뛰시다가 경우는 4 사진 정도 거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축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만 타입 2, F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축력을 가지고 있지만 금방 수축심이 떨어지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FF는 fast fatigable 이란 뜻이에요. 빠르게 수축하면서 피로감에 취약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FF가 타입 2B에 해당되는 거고, FR이 타입 2A, 그리고 S는 타입 1입니다. 우리가 타입 2라고 얘기하는 거는 타입 2B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큰 거,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거.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를 아까 설명한 대로 보게 되면 사이즈가 큰 것들은 수축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연축, 수축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거고, 피로에 대한 저항, 피로에 굉장히 피로감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근육 장력, 근육의 힘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타입 2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 섬유수는 굉장히 많고 큰 거죠, 사이즈가.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거고요. 세포체의 크기도 큰 거고, 세포체의 크기는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동원 순서. 자, 우리가 힘을 주게 될 때, 모든 근육이 요거랑 요거가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2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근육은 이게 더 많이 섞여 있는 거고, 타입 1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 근육들은 이거에 대한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줄때두 가지 타입이 타입 1이랑 타입 2가 동시에 힘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얘가 먼저 힘을 주고 얘가 나중에 힘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자, 이거는 분명히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피로하다고 그랬어요. 피로에 취약하고 타입 1은 피로에 강합니다. 피로에 강해요.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힘을 주거나 물건을 들어야 할 때, 물건의 무게가 무거우면 큰 힘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눈으로 봐서는 무거운 물건이다라고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얘가 먼저 딱 들어갑니다. 얘가 먼저 힘을 주게 되고, 얘 힘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으면 타입 2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 이건 피로를 유발하는 근육 섬유들이기 때문에 굳이 피곤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얘만으로 끝나는데, 얘 힘으로 안 되면 다시 얘가 넘어가서 얘가 힘을 주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우리 신경계는 힘을 줄때덜 피곤한 쪽으로 힘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쪽으로 힘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 순서는, 근육 수축에 참여하는 순서는 타입 1이 처음이고, 타입 2가 나중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 유닛이 타입 1, FF 유닛 타입 2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타입 1이 먼저 참여하고 타입 2가 나중에 하는 거, 이거를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프린시플, 사이즈가 작은 게 먼저, 큰게 나중,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피곤하지 않은 쪽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타입 1만 가지고도 그 입만 갖고 충분하게 되면 타입 2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동안 법칙은 적절한 힘을 생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다, 고안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마비가 살짝 힘이 약하게 됐을 때 물리 치료실에서 종종 전기 치료를 합니다.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전기를 통해서 근육을 수축시킬 때는 타입 1, 타입 2의 그 순서를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둘다 수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육 수축이 오래 유지가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로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S유닛은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수축에 항상 동원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피로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육 지구력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유닛, 작은, 사이즈가 작은 것만 가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으면 괜찮겠죠. 뭐, 피로하지 않게 피로 물질도 바로바로 배출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그 S유닛, 그 타입 1만 가지고, 어떤 움직임에 대한 거, 자세 조절에 대한 게
자카바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큰 근육 타입 2가 들어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타입 1과 타입 2, 사이즈 작은 것과 사이즈 큰 것들은 항상 협력적으로,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굳이 타입 2가 우리가 많이 동원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냥 큰 움직임이 있지 않고 자세만 살짝 잡아주는 것들은. 근데 갑자기 몸에 큰 동요가 오거나 누가 툭 치거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게 되면 다시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입 1 힘만 갖고는 안될 거라고요. 그때는 뭐 타입 2, 그 사이즈 큰 것들도 같이 포함되면서 자세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협력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볍고 그리고 큰 동작들이 없고 큰 힘이 필요 없는 거에서는 타입 1, S유닛, 슬로우 트위치, 지근 섬유들이 먼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달리기, 뭐 점프처럼 큰 동작들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동작들에서는 그냥 사이즈가 작은 거, 타입 1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2까지도 수축에 동원이 되면서 해당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먼저 수축에 동원되는 걸까? 사이즈가 큰 것들이 먼저 동원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피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이즈가 작은 거, 사이즈가 큰 거.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중심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곳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큰 흥분성 연접이 좀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는 두 개의 뭐세개 정도의 신경이 이 사이즈 작은 거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사이즈가 큰 거에서 또 똑같이 세 개가 붙어 있으면 크기별로 이렇게 그 덴드라이트 가지돌기의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사이즈가 큰 것들이 훨씬 더 가지돌기 밀도가 낮은 걸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큰것 때문에 가지돌기의 그 밀도가 좀 낮게끔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지돌기로부터 이렇게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축사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사이즈가 큰 것들이 먼 거리를,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축사구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던 흥분, 그 크기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약간은 줄어듭니다. 흥분성 그 크기가,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먼저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이즈가 클수록 처음에 딱 자극 들어온 게이 정도의 자극이 지나가는 세포체를 통과하는 동안에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세포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때그 크기는 조금씩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축사하기 얇고 큰 것들은 축사하기 굵기 때문에 같이 출발하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패스트합니다.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사이즈 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약한 자극에서는 그런 티가 별로 안 나는데 강한 그리고 매우 빠른 수축이 필요한 것처럼 강한 자극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축사하기 굵기가 큰 사이즈가 큰 쪽이 좀더 빨리 전달이 되면서 먼저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 1, 사이즈 작은 거, 타입 2, 사이즈 큰 거, 이게 순서대로 자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육을 한꺼번에 확 수축시키기 때문에 항상 쉽게 필요한 F유닛, 전체 근육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 F유닛, 사이즈 큰 것들이 조금은 더 빠르게 전달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피로 물질을 많이 유발하게끔 되는 겁니다. 안할 수도 없지만 너무 오래 해서는 이게 피로 물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조금은 제 기능에 좀 불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직성 편마비 환자분들한테는 흥분율이 굉장히 낮아요.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흥분율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100번을 자극해주면 100이라고 하는 힘이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100번을 자극해야지만 100이라고 하는 힘이 나오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은 20번씩 5번을 자극해줘요. 그러면 100이 아니라 20만큼밖에 힘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뭐 또는 50번씩 2번을 자극해줘요.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다시 50번이면 10만큼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0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뭐 그래서 이게 가장 두드러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의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흥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낮은 흥분율, 그래서 운동 단위들, 근육 섬유들이 연속적으로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이 한번 딱 자극해지면 요만큼만 자극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한번 자극한 다음에 요게 떨어지기 전에 바로 또 자극을 해주게 되면 또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자극해주면 또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처음보다는 연달아서 세번 하게 되면 근력은 세 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연달아서 하게 되면 이게 쭉 근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속적인 게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육은 자극해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연속적인 수축이 안 되고 그냥 불연속적으로 계속 힘만 주고 있는 그런 신호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전도를 딱 근육에다 측정을 해보게 되면 근력의 힘은 크게 나오지 않는데 불구하고 근전도 신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연속적으로 수축을 못 시키는다는 뜻이에요. 힘은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연달아 딱 해야 되는데 20번 쉬고 한번 20번 주고 쉬고 20번 주고 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노력을 하지만 연속적인 수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전도 신호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정상 건축 건강한 쪽에서는 힘만 줄 때만 딱 힘이 들어가고 똑같은 힘이어도 이렇게 크게 잡신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근전도 신호가 마비된 쪽을 측정을 해보니까 마비된 쪽은 근전도 신호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는 반면에 근력은 좀 떨어져요. 건강한 쪽은 같은 근력이라도 하더라도 근전도 신호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이거밖에 안 돼도 똑같은 힘을 유지하는데 마비 측은 근전도 신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힘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연속된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딱 보게 되면 운동 단위,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세포가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여기 단위들이 없어져요. 심각하게는 뭐 60%까지도 소실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운동 단위가 없어지는 거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근육 섬유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운동 단위들에서 동원 순서의 변화, 동원율도 떨어지고, 많이 참여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순서도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흥분율. 자극해주는 빈도가 충분치 않아지는 거고요. 말초신경에서도 신경 전달 속도가 감소가 되고, 신경적인 이제 피드백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운동 단위 형태, 타입 1, 타입 2의 성격이 특성이 좀 바뀌기도 하고, 기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티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뻣뻣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힘주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작용근, 내가 힘주려고 할때 운동 단위의 수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데 힘주는 근육 섬유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힘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이유는 자, 뇌에서부터 신경세포가 쭉 나와갖고 척수에서 이렇게 해서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뇌졸중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신호를 받게 되는 얘도 같이 연달아서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다른 신경이 이렇게 세포를 신경 가지를 주기 전까지는 얘는 따라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육 섬유들도 같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뇌 손상 때문에 뇌졸중 때문에 거칠 척수로가 변성이 되면서부터 운동신경 세포가 같이 망가지고
근육 섬유들도 같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하게 일어납니다. 적절한 자극을 줘서 움직임을 많이 유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신경 섬유들이 회로를 이루며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신경세포 그 회로들이 편마비 환자분들은, 뇌졸중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소실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모든 근육은 1형과 2형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2형 근육이 선택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1형보다 2형이 빨리 사라져요. 자, 2형의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근력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력. 자, 근력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하나의 근육에서 타입 2가 선택적으로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근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아울러서 남아있는 타입 1만 가지고 그 부족한 근력을 보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 1에 대한 근육 섬유들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또 타입 1 자체는 근력을 위해서 개발된 근육 타입이 아닌데, 근력을 위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쉽게 피곤하고 타입업마저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1과 타입2가 이런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타입1이 소실되고, 나중에는 타입2가 먼저 소실이 되고, 나중에는 타입업마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뇌졸중처럼 편마비 환자분들은 근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비축 근육들을 수축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많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뇌졸중에서 이제 그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특징적으로 흥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흥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번 자극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힘, 장력, 힘을 발휘 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꾸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전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피로감을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으로 흥분율이 떨어지는 거가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전체적인 중요한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뇌졸중 환자분의 근력이 떨어지는 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된 사실로 볼수 있는 겁니다. 또 말초 대목임을 통해서 흥분율이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이 계속 힘을 주고 있게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근육 수축해주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되먹임을 통해서 우리 신경은 근육 수축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같은 힘을 내기 위해서 동원율을 올리거나 흥분율을 올려주게 되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힘에 대한 것을 잘 유지하게 되는데, 되먹임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힘을 유지하고 힘을 사용하는데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바스라고 하는 분, 이거는 NDT, 뉴로 디벨로프멘탈 트리트먼트를 개념을 만든 사람이고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바스 접근법의 치료법에 대한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바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근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근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 근력이, 근육들이 스패스틱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거다. 다시 말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팔꿈치를 굽혀주는 요 바이셉스, 위팔 두 갈래곤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위팔 세 갈래곤이 이거를 스패스틱해서 놔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다 틀렸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 근육들에서도 이제 제한을 시켜주면 원래 아고니스트 작용군이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반대편에서 스파스티시티가 너무 센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얘기 나오고요. 실제로 주동군 또는 작용군이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만, 요 시대에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직을 감소시키고, 스파스를 감소시키고, 근육 긴장도를 정상화시키면 올바르고 적절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다분하게 그 이론들의 근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험적인 증거는 근력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력이 떨어진 게 맞고, 대항근의 스파스틱한 거랑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근육,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굽히려고 그러면 바이셉스, 위팔 두갈래근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위팔 두갈래근도 이렇게 역학적으로 뻣뻣해요. 스티프예요, 스티프. 스티프하다 보니까 액틴과 미오신을 잘 작동해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게잘안 되는 겁니다. 잘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막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능동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려고 하는데, 바이셉스가 작동해서 굽히려고 하는데, 트라이셉스, 위팔 세 갈래근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요. 자, 우리의 신경계는 하나를 촉진시키면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억제시키도록 고안되어져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교차 억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근육 수축, 반대편 근육 억제, 교차 억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경계가 이거를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뇌졸중 환자분들 근육들을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를 능동적인 구속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억제시킨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한테도 나타나고요. 젊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한 사람들은 신경이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하나가 촉진되면 반대편은 분명히 억제되고 죽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항근의 부적절한 활동 때문에 생기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동시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편은 교차 억제되어야 되는데 동시 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아무래도 불편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강직선 평마비 환자분들에 대한 것, 작용근과 대항근을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이셉스가 작동할 때는 트라이셉스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반대로 트라이셉스 작동할 때는 바이셉스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다 이렇게 교차 억제가 되고 있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을 보니까 바이셉스가 작동을 할때 트라이셉스도 작동이 되더라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 굽힌근과 편근이 동시에 힘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굽히고 싶을 때 마음대로 굽히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대항근에서도 서로 이제 부드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조직에 수동적으로 스티프해지고 뻣뻣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비가 풀리면 근력이 돌아오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력이 약하면 운동하기 전까지는 근력이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항 운동 그러면 아령 들고 또는 뭐 덤벨 들고 역기 들고 하는 거라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만일에 내가 힘이 약해서 팔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면 내 팔다리 무게만 가지고도 움직이는 거 그게 저항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높이면 기능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움직이면 뻣뻣하고 잘안 움직이면 대항근, 반대편 근육도 계속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근육이 뻣뻣함도 사라지고, 대항근이 같이 힘주는 것도 떨어지고, 등등, 스파스티시티, 반사가 높아지는 것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력이랑 기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되게 보바스는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파스티시티가 올라갈 거고 긴장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작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력이랑 기능이랑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스파스티시티가 기능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증일치패 했어요. 이거는 뭐 관계 관련성이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근력은 반드시 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스파스티시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줘서 움직이려고 하는 근육을 좀잘 단련시켜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운동신경 세포들을 훨씬 더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네, 최근 제 말이 이거예요. 그래,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가시키고 근육 활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근육 긴장도 또는 스파스티시티에 중점을 뒀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뇌손상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카일 셰퍼드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는 운동학습의 선구자들이에요. 운동학습 이론을 많이 얘기하면서 최근의 치료는 이제 운동학습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려고 있는 과제는 특이적, 지향적이어야 된다. 과제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물리치료사가 뇌졸중 환자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걷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는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걷는 것과 관련된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과제 특이적, 또는 과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걷는 운동을 시켜야지 보행이 좋아지지, 누워서 다리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보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거, 환자의 능력에 따라서 저항을 주면서 반복 횟수, 강도와 반복 횟수를 높이는 거, 저항 운동에 대한 거, 가급적이면 몸무게를, 체중을 이용한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러 세트로 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낮은 부하로 해서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은 지구력 훈련이 되는 거고요. 큰 강도로 해서 잠깐 운동하는 것은 근력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패턴은 항상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령 운동할 때숨 쉬지 않고 아령을 막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은 혈압이 좀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압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요약을 해보면 여태까지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근력 운동 자체가 요거를 나쁘게 하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강직, 스파스티시티가 커지는 거에 걱정 없이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